이번 시간에는 8비트 발라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라드라는 말은 보통 이제 느린 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슬로우 고고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8비트 발라드 또는 8비트 슬로우 고고. 자, 일단은 한 마디에 이제 비트가 이제 8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액센트는 두 번째 박에 나오는 둘에서 앞박자와 넷에서 앞박자에 액센트를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발라드 곡들, 슬로우 곡들이 차분한 곡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너무 강하게 하면 곡의 분위기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치는 부분을 세게 치면 액센트가 있는 부분을 더 세게 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볍게 치시고 액센트도 너무 세게 하지는 마시고 약간만 이제 포인트만 주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코드 체인지를 할 때는 네앳할때 왼손 코드 누른 손가락을 오픈을 해 주셔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자, 한마디에 코드가 두개 있을 경우에는 두울 부분에서도 손을 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자, 그러면 오늘 연습할 예제곡에 나오는 코드 체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제곡은 네, 조용필님의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입니다. 자, 이번에 새로 나오는 코드 체인지는 A 마이너 코드와 B 세븐스 코드가 있습니다. 자, A 마이너 코드와 B 세븐스 코드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이제 3번 손가락이 2번 선두 번째 프레스 누르고 있죠. 그래서 3번 손가락은 떼지 않고 힘만 살짝 뺀 상태에서 B7으로 바꾼 다음에 같이 누르면 되겠죠. 또 B7에서 A 마이너로 갈 때도 3번 손가락은 힘만 빼고 자, 실전에서 이걸 꼭다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연습을 하면 좋은 점은 손가락 분리 연습이 가능해집니다. 자신의 손가락을 좀더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면 손가락이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체인지 연습을 한번 해보고 이제 두 마디에 걸쳐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마디. 하나, 자, 이번에는 C코드와 B7스 코드 체인지 연습입니다. 자, C코드, B7스 코드. 자, C코드와 B7스 코드는 이제 뭐 모양상으로는 크게 유사한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뭐 동작을 너무 크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하면서 작은 동작으로 코드 바꾼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연습에서는 그냥 두 박자마다 코드를 바꾼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두 우울할 때 C 코드를 떼고, 네앳할때 B7 코드를 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E 마이너 코드와 B7스 코드의 체인지입니다. 자, 2번 손가락이 E 마이너 코드도 같은 자리를 누르고 있죠. B7도 2번 손가락이 같은 자리를 누르고 있고, 5번 선두 번째 프렛이죠. E 마이너도 2번 손가락이 5번째, 두 번째 프렛을 누르고 있으니까, 코드를 바꿀 때는 다른 손가락은 떼고, 2번 손가락은 힘만 살짝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꿔주면 되겠죠. 자, E 마이너 B7스 코드도 두 박자씩 코드를 바꿔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E 마이너 코드와 C 코드의 코드 체인지 연습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네 박자마다 코드를 바꿔보겠습니다. 두 마디가 되겠죠? 이번에는 G 코드와 B7 코드 체인지 연습입니다. 자, G 코드와 B7 코드는 얼핏 보면 이제 코드가 유사한 점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제 2번 손가락하고 1번 손가락, 3번 손가락을 한번 잘 봐보세요. 자, G 코드 이렇게 돼 있죠. B7 코드는 이 2번하고 1번 손가락이 한 주씩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제 헤드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하게 되겠죠. 한 프렛씩. 그다음에 3번 손가락이 1번 선에서 3번 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4번 손가락을 눌러주면 되겠죠. 자, 2번, 1번, 3번 손가락만 보자면 또 약간 삼각형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게 약간 좁아진 형태가 됩니다. 이런 거를 알고 연습을 하시면 손 동작을 좀더 효과적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두 마디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드 체인지 연습은 이제 충분히 이제 하신 다음에요. 그다음에 꼭 곡을 연습을 하셔야지 좀 여유를 가지고 연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연습곡의 전주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위에 줄세 번째 마디와 네 번째 마디를 보시면 세 번째 마디에 이제 B7 코드가 두 박자가 있고 세 번째 박자에 C 코드 다시 네 번째 박자에 B7 코드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디는 그냥 E 마이너가 네 박자가 다 있죠. 그러면 이제 코드를 이제 왼손을 코드를 바꾸기 위해서 세 번째 마디 B7 코드에서 두 번째 두 우울할 때 왼손을 떼주시고 셋에서 C 코드를 누른 다음에 셋 에탈 때 다시 손을 떼고 넷에서 B7을 누르고 넷 에탈 때 왼손을 다시 떼주시면 됩니다. 손 떼는 타이밍은 이제 화면에서 보듯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넷은 두 번씩 치는 게 아니라 그냥 4분음표로 셋, 넷. 그렇죠? 하나, 둘, 셋, 자, 코드 체인지 하는 게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리듬 연습만 먼저 해보셔도 돼요. 세 번째 바디를 리듬만 쳐보겠습니다. 코드 없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가장 마지막 마디를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박에 자, 아르페지안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치는 걸 이제 아르페지안도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슬로우 고고 곡들, 8비트 발라드 곡들은 이제 끝날 때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간단하죠? 자, 악보를 보시면은 다섯 번째 마디부터 12번째 마디까지는 이제 간주입니다. 자, 간주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화면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간주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인터루드라고 하는데 노래는 부르지 않고 악기들만 연주하는 거를 이제 간주라고 합니다. 간주가 끝나면 다시 이제 노래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용필 씨 노래를 들어보면 화면에 표시된 부분은 노래 대신에 다른 악기가 멜로디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곡의 순서, 달세뇨가 나오면 이제 세뇨로 가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투 코다를 만나면 코다로 건너뛰어서 이제 곡을 마치시면 됩니다. 항상 이제 연습은 하시고 곡을 연주하기 전에 연습을 했던 곡이라도 반복 기호, 도돌이표가 있는지 또 달세뇨가 있는지 또 달세뇨가 있으면 세뇨는 어디 있는지 또투 코다와 코다 위치를 항상 곡을 치시기 전에 확인을 하시고 연주를 하셔야 돼요. 많이 연습했던 곡이라도 순간적으로 헤맬 수가 있어요. 미리 확인 안 하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형광펜으로 뭐 달세뇨를 하고 세뇨랑 같은 형광색으로 칠하고 또 투코다와 코다를 또 같은 형광색으로 칠하고 또 도돌이가 있다면 또 도돌이도 또 같은 형광색으로 칠하고 해서 한 형광펜을 한 세트로 한 다섯 가지 색 정도 세트 하나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짝끼리 세뇨, 달세뇨, 투코다, 코다, 도돌이 이런 식으로 항상 체크를 해두시면 자연스럽게 그 표기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악보를 볼 때도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실수를 조금 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